자, 그럼 빼놓고 이제 채소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보통 양파 기준 하나는 300g 기준이에요. 6개를 하시면 돼요. 0.5cm 두께 정도. 결대로 써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딱 집어먹기 딱 좋죠, 이렇게. 0.5cm. 그냥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냥. 바로. 지금 아마 거의 흰양파일 거예요. 단맛이 예술이거든요. 아삭아삭한 그 식감도 좋고요. 지금 제철이니까. 딱 먹을 철인 거예요. 아삭이 고추도 한 10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청양고추 15개 이렇게 썰을게요. 우와. 안쪽으로 놓고 이렇게 길쭉하게 썰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양파가 길잖아요. 젓가락으로 집으면 같이 따라와요. 아, 식감을 맞출 수 있게. 뭐 빼는 건가요? 와, 피디님. 질문 중에 오늘 가장 날카로웠어요. 필요 있는 질문이다. 고추씨가 매운맛과 시원한 맛을 줘요. 그래서 얘가 방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툭툭 털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버무려주면. 물에 헹궈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삭이 고추 썰어놓은 것도 이렇게 넣을게요. 양파 위에다가 썰어놓은 고추를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 지금 먹어도 맛있어. 야,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졌어요. 인생 장아찌 될 겁니다. 인생 장아찌? 와.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시거나 그렇게 달거나 그렇게 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바로 맛있을 수가 있군요. 30분 정도 지나면 고추에서 매운맛도 나오고 양파에서 단맛도 나오면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하루 지난 다음에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바로 먹어도 맛있고 숙성을 거치면 더 맛있는 고깃집에서 많이 봤던 그 비주얼 고추 양파 장아찌입니다. 아, 이거 바로 해 먹어봐야겠어요. 그러게요. 두 번째 오이지예요. 오이지. 오이지 보통 하면 몇 달씩 걸리죠. 근데 저는 물 한 방울을 쓰지 않고 5일이면 아주 새콤해가지고 꼬들꼬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이지도 오이지? 이른바 5일 완성 오이지입니다. 오이지를 5일 만에 실화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장아찌 담을 때, 오이지 담을 때 이럴 때는 백다다기로 하시는 겁니다. 질기지가 않아요. 저 청오이는 이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질기다. 그래서 이렇게 백다다기로 하시는 겁니다. 이거 쓰시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손질법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쓰잖아요.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수분이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끝에를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통 있죠?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통째로. 그렇게 준비한 오이가 15개예요. 자, 첫 번째 비법 나갑니다. 첫 번째 비법은 양념 속에 무르지 않고 아삭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꼬들꼬들하게 하는 방법이. 자, 채널 고정. 그냥 여기다가 고운 소금 반 컵이에요. 그냥 이렇게 소금. 부어주세요. 식초가 반 컵이에요. 쭉 뿌려주세요. 자, 첫 번째 비법 나갑니다. 뭘까요? 소주입니다. 오, 소주요? 이 소주가 들어가면 이렇게 무르지가 않아요. 방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도수가 높은 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주 반 컵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고추 씨인데요. 이게 마른 거예요. 방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반 컵 넣을게요. 물엿 세 컵을 여기다 이렇게 쭉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고추 씨를 오늘 많이 쓰시는 거예요. 물엿이 오이의 수분을 쫙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이거 오이지 먹으면 아다다다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서늘한 곳에다가 하루 있다가 뒤집고, 하루 있다 뒤집고, 하루 있다 뒤집고 5일이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는 오이지가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지금 오늘 네. 못 먹는 거네요, 아예? 그렇지 알고 제가 사실은 5일이 아니고 3일 된 오이지 보여드릴게요. 자, 가세까지 채우지도 않았어요. 3일 된 오이지입니다. 수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금방 여기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일주일이나 8일 정도 있다가 물 쪽 따른 다음에 조그만 통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최하 6개월은 보관가. 6개월이요?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5일만 지나도 오독오독 시원한 맛이 일품인 오이지 완성이요.